저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. 이러려고 우리 집에 온 거야? 아니. 어머, 어른들 있는 집에서 이래도 되냐고? 아니요, 아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아 진짜 저희 학창 시절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. 듣기 싫어. 내 딸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. 아유 엄마 그런 거 아니라고. 아니 뭐야? 둘이 같이 잔 거야? 아니요, 오해입니다. 오해. 오해는 무슨 오해?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. 이미 벌어진 일이면 할 수 없다. 나서방. 날 잡자. 빨리 날 잡아서 식을 올리자. 엄마 미쳤어? 우리야, 내가 말했잖아. 너랑 저 사람? 난 아닌 것 같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이러는 거 나도 서운해. 엄마도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그렇게 오래 가는 감정이 아니야. 그냥 잠깐 타오르다 마는 그런 거라고. 저 사람 아기가 아니었으면 너한테 관심도 안 가졌을 거야. 결이 다른 사람이야. 너랑 안 맞아. 둘이 잘 안 될 것 같다고. 그런 상황 오면 너만 상처받아. 나는 그게 걱정돼서 그래. 안녕하세요. 네. 들어오세요. 나름대로 분위기 파악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나 봐요. 죄송합니다. 내가 티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. 우리 생각해서. 네. 생각해보면 왜 싫어하시는지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씨는 애지중지 귀한 따님인데 저 같은 이혼남과 만난다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거기다 사고로 임신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래서 잘 만나던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된 건데. 다 잘 안 해. 예. 잘 아는데 그래도 우리 씨한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?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. 제가 살면서 이렇게 확신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. 제가 우리 씨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확고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. 세상 그 누구보다 제가 자신이 있어요. 믿어주세요. 우리 딸 절대 상처 안 줄 자신 있어요? 네. 이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증명.